전북 익산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익산시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장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익산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9월 7일인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가 해년마다 진행되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일로 이번 대회를 추진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 대회를,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갖고 사기가 진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내빈과 함께 약 500여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혼자 홀로 살 수 없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우리들이 차제 파악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이외에도 취약계층 돌봄과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퍼포먼스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지팡이이자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인 사회복지 종사자들. 우리 지역사회가 맡은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 응원하길 기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